저는 이제 발리의 파티와 바다를 다 즐기고 발리의 초록을 즐기러 우붓으로 갑니다. 우붓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네 곳과 폭포들 유명한 곳인데, 폭포는 제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처음으로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언덕길, 능선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강아지도 만나고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로워요, 진짜. 발리 오면은 문제가 어딜 가나 차랑 오토바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번잡한 느낌이 있는데,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조용해서 좋네요, 진짜로. 이런 거 원했어요. 어우, 멋있죠? Can you feel me? Like this. It's like from the... 캄프한 리치워커를 걷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풀장이 인피니트 풀이어가지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저희 묶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묶는 거는 하루 3, 4시 정도 호텔 로비입니다. 인피니티 풀이 펼쳐져 있어요. 아, 저 끝에 서 있으면 숲이 쫙 보이겠죠? 지금 이제 수영 다 마치고 저희 그 패키지에 포함되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난초는 카르보나라, 마놈은 보로니에즈. 일단 첫날은 여기서 하루를 다 마치고 다음날 저희가 향한 곳은 여기입니다. 1인당 10,000 루피아. Do you want trekking or only see? We will see when you get there. Yeah, thank you. Here you are. This is the rice terrace. 입구 초입이에요, 초입. 이런 데를 뚫고 지나가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뷰가 보입니다. 여기는 또 완전 반대편이에요. 오, 비슷해 보이겠지만 다릅니다. 좋은데요? 혹시 걸어온 보람이 있어요? 마농은 이 파트를 더 좋아한대요. 여기 훨씬 더 리얼한 모습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Yeah, people are actually working here. Come up. 보고 그네만 타고 갈 수 있지만,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산길을, 숲속을 걸어서 좀 이렇게 탐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뷰들이 멋있기 때문에. 슬리퍼리, careful.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You okay? You okay? 너무 넘어졌어요. 헤이. 오 마이 갓, are you kidding? Oh shit! It's not worth it either.
명물인 바비굴린 아기 돼지고기를 먹으러 식당으로 왔습니다. So hi. 이게 바비굴린입니다. 와.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문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테갈라강의 약간 시그니처 메뉴인 아기 돼지 구이 덮밥. 틸타 앰플에 도착했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5만 루피아를 받고 있어요. Pick one for me. That yellow one. This one. No? Thank you very much.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Oh. Just tight. Yeah. 아. 사롱. 사롱. Yeah. awkward. Awkward. Yeah. 테리마 카시. 테리마 카시. 감사합니다. 요, 감사합니다. 이제 holy water에 들어갑니다. Holy wat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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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Holy water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옷을 또 바꿔 입어야 됩니다. So are you naked? Yeah. Okay, that's good. Perfect.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금방 할 것 같아요. 하나씩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한 열 몇 개씩을 해야 되는데 물이 되게 차가워요. 지금 마롱 얼어 죽을라 그래요. 일단 틸타 앰플 사원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면서 관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은 Monkey Sanctuary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원숭이가 한 1,000마리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야생은 아니어가지고 나름 그래도 온순한 원숭이들이에요. 바로 이제 Monkey Sanctuary로 왔습니다. 근데 안 중요한 건 지금 마농이 몸이 안 좋아요. How do you feel? Oh, sorry. In Korean. In Korean. No, no, in Korean. 배 아파요. 배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배 인당 8만 루피아예요. 그래서 총 16만. 되게 성의 없는 티켓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되게 넓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렇게 원숭이랑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되게 잘 꾸며놨어요, 진짜. 평화롭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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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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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가만. For good feet. 이렇게 걷다가 갑작스럽게 멍키가 나타나가지고 살짝 긴장하면서 다녀야 돼요. 와, 진짜 이게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저녁에 이제 밥 먹으라고 원숭이들 부르는 방식이에요. 원숭이 다 모이고 있어요.